스노우폭스 글로벌 사업 전개 시발점이 된 한 가지 이유는 홍이정님? 무슨 업종 하세요? 주식 프랜차이즈. 오, 오케이. 그럼 마리아가 아파하긴 좀 경쟁자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시락 업체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도시락 업체는 앞으로 더 클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긴 해요. 자꾸 왜냐면 찬 음식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도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다요. 그거는 비즈니스 현실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의 얘기를 좀 할게요. 미국은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미국 음식 그러면 있어요? 미국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메리칸 스타일 뭐 아침 그러면 뭐 있냐면 팬케이크에다가 계란 하시는 건데 그걸 음식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미국 음식 자체가 없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들어와서 미국화된 음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독일 음식이에요. 함부르크에서 온 거예요. 피자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네, 이태리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음식, 베트남 음식, 타이 음식 전세계 음식이 들어가서 지금 그냥 미국화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피자는 원래 있는 이탈리아 피자나 뭐 이런 쪽과 많이 틀립니다. 시카고 피자라고 대변되는 왜 두껍고 막 기름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국화된 피자예요.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특성은 뭐냐면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 미국화돼요. 어떤 음식이고. 근데 재밌는 건 미국화된 제품은 거꾸로 전세계적인 제품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해외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한국 음식은 세계화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좀 마련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타이 음식부터 시작, 타이 식당만 해도 한국, 미국에 거의 뭐 몇만 개 될 거예요. 근데 한국 식당은 불과 몇천 개도 안 돼요. 그것도 다분히 한국 동양인 사회에서만 적용되지 외국 시장까지 들어간 매장 자체는 그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직도. 근데 한국 음식은 굉장히 독특한 음식입니다. 실제 음식 문화에 있어서. 어제도 내가 강연에서 이걸 잠깐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음식들은 음식 하나, 접시에 담긴 음식 하나가 그냥 완성체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음식 전통 음식집 하면 메뉴 하나가 그냥 음식이에요. 그거 하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음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반찬, 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의 특성은 이 음식의 마지막 요리사가 먹는 사람이에요. 밥 집어넣고 멸치 집어넣고 국물 마셔갖고 이렇게 해서 우물거려서 이 입에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끝나는 게 한국 음식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음식은 이 모든 하나하나 음식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음식이 합쳐서 하나의 음식이 되는데 개별 음식을 분화하면 하나의 캐다고리 캐다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우리 이것도 우리 업계의 비밀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미국의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하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너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끔 그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미국의 식품 문화가 전개될 형태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런 회의들을 하고. 어떤 음식이 앞으로 팔릴 거냐 그리고 어떤 음식을 팔리게 할 거냐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그런 아주 내밀한 모임들을 가끔 해요. 그때 근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여러 음식이 이미 미국에서는 보급화돼서 지금 사실은 끝났어요. 남은 게 한국 음식 하나인데 이제 한국 음식이 뜰 때가 됐다. 사실은 그렇게 아주 상부층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로버라는 회사가 매장이 2,000개, 3,000개 되는 회사예요. 여기처럼 말하면 이마트 같은 게 한 3,00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의 가장 고위층하고 저희의 담당 사장하고 미팅을 한 결과 한국 음식을 테스팅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그럴까? 그래서 6개의 매장을 지금 테스팅 중이에요. 주요 매장에서. 그리고 이런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뭐 몇백 개로 전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고 한국 음식은 세계화되기에는 부족한 여러 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보완하면 아주 강력한 무기로 변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도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화된 음식으로 미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도전해 보실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뭐가 있냐? 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집에 이렇게 여기 먹는 흔한 음식들이 다 그래요. 국수, 불고기, 갈비 이거 다 하나씩 쪼개져서 전부 다 프랜차이즈로 클 수 있는 모델들이에요. 빙수, 여기 빙수 있죠? 네.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무거우니까 요구르트 가게가 생겼고 그게 빙수로 세분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떡볶이는 사실 좀 불교예요. 여기 떡볶이 집, 떡볶이 회사인데 미국 사람들이 질퍽한 걸 좀 싫어합니다. 질득질득한 거. 그래서 물론 안 먹지는 않지만 대중화되기는 아직 힘들고 불고기, 갈비, 뭐 잡채 이런 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국수 전문점, 만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세분화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음식은 태국 음식은 그냥 태국 음식으로 뭉뚱그려 팔리는데 한국 음식은 이게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인지도 몰라. 그래서 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하나가 저희는 아직까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사실은 스시보다는 김밥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일본에 없어요. 일본 형태를 띄우고 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쓴 책에 김밥하는 시우라니까 내가 김밥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김밥에 가까운데 김밥으로 못 팔고 스시로 판다 하고 내가 아우성 친구로 갔다가 김밥하는 줄 알고 가끔 젊은 청년들이 내가 한국 음식을 보급하는 천병에 나선 무슨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가끔 뭐 쓸데없이 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일식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일식 제품만 해도 이미 미국에 저희 같은 시장에 저희가 지금 저희 업종이 지금 한 현재 시장이 한 8천억 정도 시장이에요. 미국에 저희 제품이 그런데 이게 한 4조까지 클 4조까지도 지금 앞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종은 거의 2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시장만 해도 저희가 현재 있는 매출에 비교해보면 아직도 한 15%에서 2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해도 조 단위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 업체 일이라, 일이하고 서로 누가 일이냐 뭐 서로 이렇게 막 비등비등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저희 상대에서는 매장이 3,000개이지만 매출은 저희보다 적고 저희는 매장은 1,000개 좀 넘지만 단위 면적당 매출이 높아서 이게 누가 1등인지 되게 애매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 회사가 저희한테 계속 쫓겨서 지금 매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확실하게 1위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이번에 저희가 그 샤핑몰, LA 있는 샤핑몰에 매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지금 각 업체, 샤핑몰 업체가 찾아와서 매장을 요청하는데 한 군데가 한 40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한 군데가 한 400개 있는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하고 다 연결이 끝났어요. 그럼 만약에 400개를 열면 얼마가 나냐면 한 1200억 정도가 나와요. 1년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출이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플로리다에 이번 주부터 샘스클럽하고 일을 하는데 샘스클럽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게 한 2000억대예요. 전체 샘스클럽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예, 약 그런 걸 다 계산해보면 저희가 한 4조 정도 시장이 지금 잔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업계 전체 우리가 하는 전체 업종을 다 해보면 한 7,8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으면 적으면 6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이는 제품 하나 갖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매장 중에 뻥튀기 매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뻥튀기예요. 한 30개 정도 해놨어요. 한국 기계 가져다가 요새 기계가 밥솥처럼 작아져서 부피도 크지 않고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아갖고 매장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튀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포장해서 파는 가게가 있는데 예, 지금 한국의 뻥튀기 시장의 전체 크기가 뭐냐면 한 1,000억대입니다. 어떻게 조사하냐면 뻥튀기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세 회사 있어요. 여기에 세 개밖에 없고 거의 독점 사업이에요 한국은. 그리고 뻥튀기 원료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보기엔 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갈아서 쌀처럼 만들어서 쌀처럼 보이게 하는 걸 튀겨서 뻥튀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원료 지금 나오는 생산량하고 원가를 계산하면 딱 1,000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크로거라는 한 회사에서 나오는 그 생산량,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딱 1,000억이에요. 규모를 우리가 지금 들어간 매장하고 매장을 매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은 뻥튀기가 그냥
사이드 프로덕트란 말이에요. 주력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먹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불과 한 개의 식품점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국의 전체 매출, 한국 사람 다 하는 뻥튀기 시장보다 커. 그러니까 규모의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둡니다. 단일 제품들이. 자, 우리 족발 미국 사람들이 먹을까? 먹죠, 당연히. 족발 비슷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약간 바삭하게 튀어서 만약에 족발 시장을 참여 들어간다. 어떤 뭐 이상한 바베큐 이름 붙이고. 그럼 한국의 전체 족발 시장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한 주가. 어마어마한 시장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업종을 시작할 때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시롤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장에 한 80개까지 나갔었어요. 당시 저하고 할 때 그 양반이 80개 할 때 내가 한 20개 차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만났는데 4개 남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이제 몇백 개를 나갔대고. 그러니까 한국은 속성상 어떠냐면 비즈니스가 뭐가 발현이 되면 굉장히 빨리 불이 붙어요. 근데 빨리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불이 꺼져.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년 후에 이 비즈니스, 5년 후에 이 비즈니스, 10년 후에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해. 근데 미국의 장점은 그게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붙는 속도도 엄청 느리지만 꺼지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또한 그러면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시장 잔존 가치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는 우리는 내년 1월 달에 쪽파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배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해마다 파는 배추 가격을. 근데 미국은 그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움직이는 그 진동폭이 상당히 진동폭이 작아요. 예측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표준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의 특성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중국은 10억이 살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같은 부피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인구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균일하게 무언가를 시스템을 확장하기엔 굉장히 불리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요. 국가로 말하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항만과 도로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거기에 배를 댈 데도 없고 이거 제품을 생산해도 갖고 올 도로가 없는 나라랑 똑같아요. 아직까지도 중국은. 근데 반면에 미국은 이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하나 팩해서 상품 하나 팩해서 나오는 이 제품 자체가 균일화가 너무 잘 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국 어디를 열어도 똑같이 균일화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사업 상황하고 틀려요. 그래서 꿈이 조금 더 크신 분은 미국으로 가세요. 가셔서 전 세계 브랜드를 하나, 미국 브랜드를 하나 딱 만든 다음에 그거 한국 브랜드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오너가 한국 사람인데 그 소리 들으면 돼. 이거 음식에 독립적인 그걸 뭐였죠? 애국심을 집어넣는 순간 망합니다. 음식은 애국심이 없어요. 내가 김밥 하는 시우 책 쓰고 나니까 애들이 찾아와서 저도 김밥 팔고 싶어요. 저도 한국 음식 가지고 국이 선양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아, 네, 이거 책에도 썼는데 이건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 중에 보면 청년도 지금도 있습니다. 부채 들고 다니면서 자전거 뒤에다 태극기 꽂고 88 올림픽 막 홍보하러 다니고 지금도 김치 홍보하러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 노동에 와서 우리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홍보하러 와갖고 낫도 나눠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이거 건강에 좋은 거라고. 물론 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음식에 애국심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근래까지도 요새 좀 덜 하는데 근래까지도 외국에서 온 출연자들이 TV에 나와서 김치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 김치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다음부터 TV 못 나올 거예요. 기분 나쁘거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 싫어한다고? 감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여기다 애국심을 집어넣어요. 싸이도 좋아했던 음식인데 뭐 마이클 잭슨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비빔밥 하는데 거기다 애국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급화되는데 음식으로 보급화되는데 시스템으로 보급화되는데 문제를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합니다.
최근까지도 고추장을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아시안 핫페스트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슨 뭐라고 해요? 하여튼 그냥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왜냐하면 고추장이라고 하면 누가 못 알아볼까봐. 실제로는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고추장 써놓고 붙이면 미국 애들이 알겠냐고. 그런데 고추장으로 써야 돼요. 일본 애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일본 애들이 와사비를 와사비라고 부르지, 만약에 일본 애들이 와사비가 한국 제품을 뭐라고 부렀을 것 같아요? 뭐 코리안 스타일 핫 뭐라고 써놨겠죠. 와사비란 단어가 안 나왔을 거라고. 근데 일본 친구들은 그걸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식품 용어들이 미국에서는 일본말을 써야 돼. 이노키 버섯이라고 그래요. 버섯을 신따케라고 그래요. 표고버섯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걔네들은 그냥 신따케라고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따케가 뭐지? 미국 애들 갖다가 아 이거를 신따케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신따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따케 해야 돼. 그게 영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라멘. 라멘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미국 식품점에 한국 식품점에 가 있는 국수 종류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오리엔탈 스타일 누룰이야. 당면도 오리엔탈 스타일 누룰, 무슨 쫄면도 오리엔탈 스타일 누룰, 국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소멘, 얇은 라면은 소멘, 뭐 굵은 거는 우돈, 이렇게 표시를 다 따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별 이름이 다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도 못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진출하시는 분은 이 두 가지 사명, 사명이라고 좀 이상하네. 두 가지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진출하면 쉽게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죠. CJ도 이걸 못해서 매년 헤매다가 이제 붙여갖고 다시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가벼운 얘기 좀 해볼게요. 사업 시작 당 이건 이제 이건 이런 솔직히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사업 시작 당시 개인 소유의 자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없었어요. 원래 저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돈 없이 갔고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푼 없이 갔는데 벌었다는. 실제로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재미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나는 하도 여러 번 망했는데 가장 최근에 망한 게 13년 전이에요. 그때 남은 돈이 빚은 엄청 있었고 남은 돈이 130만 원 있었어요.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와이프 돈이에요. 막 5불 10불씩 모아놨던 돈인데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경험을 설명할게요. 저는 사업은 여기도 그런 질문 여기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은 자본의 크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사업은 욕망과 생각의 크기로 이루어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돈이 여러분 사업하다고 그런 거 있죠. 나 이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욕구 생기잖아요.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참말에 그런 사업은 돈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여기 조스터뽑기 사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를 기업화시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기업화돼서 지금 매장이 몇백 개인데 당시 내가 알기로 고려대 앞에서 조스떡볶이 오픈할 때 했던 사람 중에 지금도 거기서 떡볶이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이게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130만 원이 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나는 망하면 답을 또 했으니까 항상 언젠가 내가 되게 큰 돈을 버는 것 같은 시연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 맹랑한 얘기죠. 근데 뭐 언젠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게 왜 생겼는지 나도 몰라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잘못하면 이거는 이상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돈을 언젠가 되게 많이 버는데 이게 인생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가봐야지 알지. 그래서 망하면 또 해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또 망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슈퍼마켓 안에 도시락을 보급하는 이 회사, 지금 저희가 하는 회사 구전 옛날 모델을 보고 나서 이게 전국화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눈치를 챘어요. 저는 아 이거는 이 모델을 만약에 밖으로 끌어내서 손님들한테 해서 메뉴를 만들고 이거를 보여주면 지금 하루에 10개 내외 팔리는데 이게 한 100여 개도 팔리겠네? 그럼 이거를 모델화해서 전국으로 뿌려버리면 이거는 대형 비즈니스가 되겠다고 본 사람이에요. 왜 그걸 내가 볼 수 있었냐면 나는 김밥을 팔아서 애초부터 돈 벌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기업가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가 되는 사람들은 기업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슈퍼마켓에 진열된 걸 보는 순간 이거는 전국으로 발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에 슈퍼마켓에 이거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8개월을 전화를 했는데 맨날 도망가, 맨날 없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 업종에 이것을 배달하던 회사의 사장을 찾아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회사가 JF예요. 지금 우리의 뭐 전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저기 그 사장 이름이 샘 왕인데 중국 분이었어요. 샘 왕인데 제가 달라스에서 오후 2시에 만났어요. 그리고 가서 비즈니스를 사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중국 사람 특유의 그 말투 있습니다. 돈 보면 돈부터 보여줘 이런. 돈이 여기 있었거든요. 130만 원. 근데 얼마 불렀냐면 이 사람이 부른 가격이 40억이에요. 40억을 불렀는데 내 갖고 있는 현금은 그리고 전 재산이 130만 원이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저녁 8시에 사갖고 왔어요. 2시에 만났는데. 자, 이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모든 사업이 생각의 차이지 이런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설명하는 좋은 예예요, 이거는.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느 누구도 40억짜리 비즈니스를 130만원에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 없겠죠. 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살 수 있었던 요인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뭐냐면 40억짜리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매장의 지역이 미시간주하고 텍사스주예요. 텍사스주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고, 미시간은 자동차로 운전하고 나면 26시간 가야 되는데 어차피 줘도 못해 거긴 지금. 그리고 미시간이 더 매장이 많았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텍사스만 잘라서 파시오. 내가 텍사스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부른 가격이, 흥정에서 나온 가격이 80만 불이에요. 한 8억 돈데 지금 사람. 8억은 어딨냐고. 지금 딱 130만 원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8억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8억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어요. 당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계산해보면 제 생각으로 하면 한 25억? 25만 원? 2억 5천만 원? 3억이면 충분한 돈이었는데 8억 부른 거예요. 어떤 놈이 와서 사자니까 지 맘대로 부른 거지. 근데 나는 그 8억을 주고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8억을 주고 사더라도 지금 줄 수 있는 돈은 내가 그 사람한테 융자를 받아서 그걸 사더라도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조항이니까 가져가면 그만이잖아. 그럼 내가 있는 거는 13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한테 결국 설득을 해서 그래 내가 8억 주고 살게. 그러면서 130만원 현금 주고 나머지는 이 사람 궁금하잖아요. 나머지 돈 어디서 나오는지. 미국에는 자기압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수표를 끊어서 입금 날짜로 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를 꺼내서 5만 불씩 다음 달 한 장, 그 다음 날 한 장 이렇게 달달이 한 장씩 해서 5만 불을 쭉 끊는데 이 사람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걸 2, 30장을 다 끊은 다음에 130만 원 빼고 그걸 줬어요. 웃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거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아, 이놈이 안 갚으면 어차피 내가 가져가면 그만이니까 뭐 한두 달 뒤에 또 갚겠지. 잘 갚아서 몇 달 갚으다 만약에 못하면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니까 나는 이거 한 25만 불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거를 사서 사실은 딴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업종이 마켓 진입 장벽이 없, 진입 장벽 자체가 안 돼요. 슈퍼마켓이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업종이 나 같은 놈이 나타나서 저걸 만약에 전국으로 뿌려버리면 나는 이 비즈니스에 누구도 그 이유는 이 비즈니스에 못 들어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진입장벽에 들어갈 수 있는 쿠폰을 사는 가격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 그 정도면 프리미엄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결국 망해도 나는 130만 원밖에 가져가면 130만 원 뺏긴 거니까 뭐 그러고 말지 하고 그냥 챙기다 하고 말지 하고 준 거고 한 가지는 또 그 안에 실제로 숨은 자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샘 왕이 모르는 숨은 자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 휴스턴의 매장을 한 30개 정도, 30개 내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안에 들어가서 한 군데 거점 매장에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매장에다 막 진열하고 가버리는 비즈니스 있어요. 그러니까 팔리고 남은 거를 슈퍼마켓한테 바코드 처리해서 남은 거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매장은 많아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개별 매장, 이미 들어가 있는 매장이 하나하나 다 매장이 네 매장이잖아요. 이 매장에 사람을 보내서 이거를 쪼개서 점주로 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프랜차이즈더라고, 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매장 팔을 때마다 야 이거 이렇게 박혀서 당신 여기 안에서 하루 종일 만들어서 손님 앞에서 팔아. 그럼 얼마 나와?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주가, 셰프가 매장에서 옷을 입고 현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갖다 배달한 물건하고 차이가 어디까지 나냐면 6배에서 10배까지 나요. 매출 차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사면서 돈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하나에 권리금이 붙어서 권리금을 10,000불, 5,000불, 20,000불 이렇게 받아서 한 가게 팔리면 두 가게 팔고 이렇게 해서 10,000불 생겨서 50,000불 채우면 전화해서 지금 입금해. 또 하나 생기면 또 입금해. 이렇게 해서 8개월 만에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 재산 안에 그 돈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숨은 돈을 쪼개서 회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몇 달 후에 미시간 가서 마지막 마음씨가 다시 샀어요. 그래서 130만 원 가지고 40억짜리 비즈니스를 인수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의 회사가 2천억에 매각이 됐어요. 그럼 저희 회사가 한 4천에서 5천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평가로 보면. 그럼 그때 8억 주고 나한테 판 샘 왕은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시애틀에서 8억 받아갖고 영세 아파트 몇 채 사서 임대료 받고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애틀에 지금 매장 들어가는데 나 안 가보려고 그래 거기. 만날까봐. 더 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사업은 생각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이 사람의 생각의 크기예요. 유비, 관우, 장비 세 친구가 쉽게 얘기하면 세 친구가 저기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그냥 20살 무렵에 세 명이 모여서 야 우리 나라 한번 만들자, 배짱도 커. 근데 그 중에 나이 순대로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형제의 의의를 맺잖아요. 유비가 싸움의 실력으로 보면 가장 꼴찌였어요. 유비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우 장비가 싸움을 했지. 근데 두 사람은 왕이 될 만한 마음의 크기가 없었어요. 왕은 다른 사람인데. 근데 유비는 싸움은 못하는데 왕을 할 수 있는 배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가 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이 못 돼요. 그건 잔수로 끝나요. 근데 내 생각에 큰 사람들은 이 생각 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돼요. 싸움꾼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죽어도 덤비겠다, 정말 내가 죽어도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 사람을 이길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기려면 죽여야 되는데 나는 죽이고 정도로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근데 쟤는 죽인다고 정말 죽일 마음으로 덤비면 그걸 어떻게 하냐. 생각의 크기 자체가 이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싸움, 능력, 돈, 재정, 이게 제일 먼저가 생각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지금 엄청 힘든 거 압니다. 요새 한국,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근데 이걸 불경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지난 20년간 여러분들이 되돌아봅시다. 호경기라고 한 적 언제 있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호경기는 누가 쓱 지나갔대. 근데 우리는 맨날 불경기만 봐. 사업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물론 호경기라고 보는데 실제로 사업하기 제일 좋을 때는 불경기입니다. 호경기 사업하기 정말 좋다, 불경기 사업하기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면, 불경기에 만든 사업을 만들고 불경기에 게임을 하겠다고 덤비면 다른 사람은 위축되어 있고 건물 임대료 내려가 있고 내가 버는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커져 있어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먹기에 따라서 세상은 불경기가 돈 벌기 더 쉬워져요. 저희 모델은 불경기가 되면 매출이 올라요. 호경기가 되면 매장이 늘어요.
그럼 누가 덤빌 수 있냐? 지금 미국 얘기해 물론 아직은 한국은 테스팅해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경쟁자가 내가 경쟁자가 되는 거죠. 남이 경쟁자가 아니라.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내가 흥분하나? 여러분들 너무 조용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